오늘은 디도서 3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정치 권력과의 관계를 잘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정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 정부와 각 정부기관, 우리 다스리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모든 기관에 우리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항상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더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이면 우리 정부와 입법사법 행정기관의 인도를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순종이나 복종 못할 때가 있는데, 정부나 행정기관이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반크리스도교적 정치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때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못 믿게 하면 우리의 생명이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인정해주는 정부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지만은, 그렇지 않은데야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는 주님께 절대 순종과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절대 순종과 복종할 것이냐? 남편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나지 않은 삶을 할 때에 우리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강제로 술집에 들어가서 술 마시러 가는데 복종하고 순종하라 했다고 예 따라가지요. 술 주정뱅이가 되도록 마시면 그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요구를 할 때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도박광인데 같이 도박하자,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편 중독자인데 같이 아편 주사를 맞으러 가는데 불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미국의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편이 아내를 강요해요. 뭘 강요하냐면, 자기가 직장을 잃고 집에 노는데 부인을 보고 밤에 나가서 몸을 팔아 돈을 벌어오라는 것입니다. 부인이 나는 그거 못한다니까 성경을 펼쳐놓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내가 너희 준대 내 명령에 복종하느냐고 고함을 칩니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의 윽박지름에 할 수 없어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려고 했는데, 제일 먼저 잠시만 날 만나십시다,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손봉을 붙잡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경찰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어요. 경찰서에 끌려가서 신문을 한 결과에 창녀가 아니에요, 가정주부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 남편이 강요를 해서 그랬더니, 남편을 체포해 보니까 정신병자예요. 남편이 정신 이상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남편을 돈 안 드리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되었다는 기사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주님 밖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정부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 절하라고 하는데, 순종하고 복종해서 우상에 절하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정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우상에 절하라고 할 때는 목숨을 바치고 저항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파사 다리오 왕 때 정말 충신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아무리 다니엘을 흠잡으려고 해도 원수들이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왕과 정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니엘을 신앙으로 잡으려고 해서 이 한 달 내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던지는 명령을 왕께 내리도록 만들어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고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에 다니엘은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데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명령을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는 불복종하고 집에 가서 하루 세 번씩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감사드렸습니다. 결국 잡혀서 사자굴 속에 던져넣었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서 더 높은 국무총리가 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부 권력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금 내라면 세금 내야죠. 정부가 병력으로 군대 나오라면 나와야죠. 또 정부가 교육의 의무를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받게끔 할 때 국민 재교육 원칙에 따라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국민 동원령을 내렸을 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못 가게 하고 십일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면 그런 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필요 없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서 선하게 살고 선하게 마음 먹고 선하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과 행위가 일치되지 아니하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사회는 사회다. 그러므로 교회와 사회를 분리해서 교회 갈 때는 선한 사람이고 사회 와서는 세상 사람과 같이 꼭 악한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 생활과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은 사회 생활과 일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긋나면 위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 같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환영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 강령임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며,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하는 일이 난 비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난 비방하고 난 다음 회개했습니다. 정부의 어떤 지도자들을 향해서 못됐다, 하나님이 벌을 좀 때려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즉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같이 못된 놈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내가 비방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회개했습니다. 사람이란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장 성령님의 꾸짖음이 있을 때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은, 믿는 사람은 성령의 꾸짖음을 들었을 때 곧장 회개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성령의 꾸짖음을 못 듣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고 우리가 남을 비방하면 더 큰 비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게 법칙인 것입니다.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인데 좋은 것도 돌려주고 나쁜 것도 대어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 깨워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비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을 못 살게 굴고 남의 결점을 들추어서 옷 벗기기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가 절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들이 야반 토론에 나와서 텔레비 앞에서 남을 비방하는데 엄청나게 못 들을 비방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남을 핥히고 벗기고 침뱉는 사람이 안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을 칭찬하고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려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남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빨가벗기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아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도, 내 편뿐 아니라 다른 편도, 원수들도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하지 말고 기도는 해주지만 비방은 하지 말라. 우리가 비방할 시간이 있으면 원수도 귀해서 기도해주면 원수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것은 마귀가 더 악하게 만들지만 기도하면 마귀의 세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다투면 미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큰 상처를 입는 것은 미워하고 다툽니다. 이웃의 고통을 주는 것 봐도 미워하고 다투면 내게 제일 먼저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다투면 마음이 긴장하게 되고 마음에 아드레날이라는 나쁜 호르몬이 생겨서 저항력을 없애버리고 세포들을 죽이고 또 정신적으로는 남을 비방하게 되면은 마음에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심장이 약한 사람은 비방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높아져서 기절초풍을 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얼굴이 돌아가서 풍을 맞아서 왔기에 요사이는 추운 데서 안 자고 다 따뜻한 방에 잤는데 왜 풍이 들을까 싶어서 왜 풍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예,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날짜가 지나도 돈을 떼먹고 안 갚고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갈이를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를 미워하지 말고 돈을 떼먹었을지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하면 마음의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회개하고 오히려 돈을 갚을 확률이 많습니다. 미워하면 더 마음을 악하게 돈을 닫아놓고 떼먹는 김에 완전히 떼먹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워하면 내게 고통이 다가오고 입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더랍니다. 얼마 전에 그 부인이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응급실에 갔다고 목사님 빨리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 친구하고 돈 때문에 심히 다투다가 뇌절증이 걸려서 길거리에 쓰러졌습니다. 인사불성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길로서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내가 친구를 미워하고 친구와 다투다가 입도 삐뚤어지고 나중에 뇌졸중이 걸려서 쓰러져서 죽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돈 때문에 죽었단 말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돈 때문에 잃었으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다투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좋지요. 다투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게 좋게 화해하고 타협해야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러므로 다툴 일이 있으면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가 가정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싸우면 다투면 보통 다투지 않습니다. 미운 생각이 들어오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장모나 장인,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투면 남 속상하라고 창자를 비틀어 잡아 당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은 여자들이 더 잘합니다. 실제로 남편이 못되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싸울 때는 당장 미워져서 남편의 속을 꽉 뒤집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과에 자기도 후회스럽고 남편은 그런 타격을 받고 난 다음에는 겪고 있지 않고 이를 갈고 두고 보자 나는 복수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저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다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개입해야지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제가 50평생을 목회를 해보니까 모든 교회나 가정 문제가 기도함에 의해서 해결되지 다투어서 해결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투면 깨어지지 화합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늘리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관용한다. 나하고 틀리면 너는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 서대문에 있을 때 어느 여학교 영어선생인데 우리 교회 집사였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고 열심인데 교직원 예배에 갔는데 교직원 회의에 갔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동료들이 논리되고 자꾸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비난한 저 사람들 입이 비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오히려 축복해 주라. 어떻게 축복해 줍니까? 너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막 욕을 할 때 그럴 수도 있다. 그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관용입니다. 욕할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다. 남편이 확짝 화를 내거든 부인이 대답하기 전에 그럴 수도 있다. 몰라서 그렇고 오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아내가 쫑쫑거리거든 그럴 수 있다. 내가 이해해 줘야 되겠다. 관용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마음의 동정심을 가지고
오래 참는 것이 관용인 것입니다. 이해해서 받아들였는데 이 세상에 내 혼자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 함께 사는데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틀립니다. 더구나 남녀는 너무나 틀립니다. 여자는 수성에서 왔으면 남녀는 금성에서 왔습니다. 지구에서 만나서 삽니다. 그러니 수성과 금성이 같을 수가 있어요? 지구에 왔었는데 천장지타로 틀립니다. 여자들은 언어신경이 발달되어서 말을 잘하죠. 남자는 이성이 발달되어서 이 추리를 잘하죠. 벌써 그것부터 다른 것입니다. 여자는 모든 것이 감상적이고 남자는 모든 것이 지적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이나 체험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관용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의 위치에 서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위치에 서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서 우리 함께 가자. 여러분, 조그마한 실개천은 관용이 없습니다. 흙탕물이 흘러오면 함께 황토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한강 같은 강물을 보십시오. 온갖 도랑물이 다 와도 다 끌어안고 풀어 청청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온갖 세상의 배설물을 다 받아가지고도 푸르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관용은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 말씀을 우리 함께 삽시다. 남북한도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다투면은 전쟁 나면 저것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어요.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어야지 다투면 안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북한도 우리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 체제 간에 인정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고쳐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살아야지 서로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 나중에 다툼이 전쟁으로 변하고 열전이 되고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범사의 온유하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라면 누구 생각이 납니까? 나는 온유라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때는 굉장히 늙은 것 같았는데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50대 중반쯤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늙지 않았었어요. 나는 막 완전히 이 세상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할머니에 가면 무엇이 용서받아요. 무엇을 잘못해도 아이고 내 새끼 하고 그러 안고 엉덩이 때리고 괜찮다 괜찮다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에 나는 할머니하고 같이 자랐으므로 할머니 기억이 늘 나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할머니 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할머님 저절 늘 만지고 빨고 나는 자라났었습니다. 우리 할머님 전 만지고 저녁에 빨고서야 내가 잠이 드니까 그러므로 우리 할머니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날 낳고 날 길러주셨지만은 내가 기억을 잘 못할 때 그렇게 했죠. 내 위에 연년생으로 어머니가 애를 낳으니까 나는 내 차례가 안 가요. 어머니 곁에 가면 탁 밀어내버리고 동생부터 돌보시고 나는 저리 가라 할머니에게로 가라. 그래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닌가 보다. 왜 나만 자꾸 미안해. 그러니 내 밑에 동생 생기고 또 동생 생기고 또 동생 생기고 우리 어머니 기억은 배가 불렀다가 꺼졌다 하는 기억밖에 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만 지금 고생 많이 하신 분이 없어요. 애 한 사람 키우는데 손발이 다 달랐는데 아홉을 키웠으니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안 되었어. 내가 효도를 좀 하려고 하니까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시고 나도 영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므로 관용은 할머니나 어머니 생각이 늘 나지요. 우리 세상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차고 싸나우면 근처에 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인생을 대하면 많은 사람들이 흠울 없이 대할 수가 있고 평안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마음을 따뜻하게 품고 부드럽게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동물들은 같이 살잖아요. 개가 제일 온유하고 그 다음 고양이, 말, 소, 온유한 짐승들은 가축으로 집에 살잖아요. 그건 겁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싸나운 짐승, 호랑이나 사자나 늑대나 뱀이나 싸나운 짐승들은 우리가 피하지 않습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하고는 언제나 같이 있기를 원하고 함께 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업에 성공하려면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관계해야 성공하는 것인데, 사람을 관계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관계를 하면 굉장히 인상에 깊이 박히고 안 들어줄 말도 들어주고 안 들을 일도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딱하고 싸늘하면 사람들이 괴롭히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한 것처럼 땅을 차지하는 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천국만 갈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성공하지 싸나운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모든 사람, 좋은 사람뿐 아니라 나쁜 사람도, 친구의 뿐 아니라 원수에게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윤리 강령이 바로, 따라 말씀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윤리 강령은 첫째로 비방하지 말고, 둘째로 다투지 말고, 셋째로 관용하고, 넷째로 온유함을 가져라. 참 좋은 말씀이지요. 이대로 실천하면 성인 군자가 되겠는데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실패를 해요.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가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느 큰 은행에 성공적인 경영을 한 은행장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게 되고 젊은 은행장이 들어와서 이제 짐을 정리하는 나이 많은 전임 은행장에게 들어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은행장님은 이렇게 성공적인 관리를 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지요. 아, 그래요. 그럼 나가 또 도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실례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판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지혜가 있어야지요. 또 도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지요? 경험을 많이 해야지. 또 나갔다가 또 도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험을 많이 하지요? 실패를 많이 해봐야지. 결국에는 실패를 많이 해봐야 잘하고 잘하면 경험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야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야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여러분 서서 걸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길 때 오냐 그런마 그런마 오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면, 어린아이가 하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기다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넘어지느냐? 1500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일어난 어린애가 없어요. 1500번 넘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나서 그러면서 자기도 좋다고 깎아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걷지 않아요. 기특하게 걷는 것은 1500번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걷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두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얻고,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에 수 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뼈아픈 고통을 당합니다. 설교를 잘못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죽고 싶은 생각이 여러 번 났습니다. 지옥만 없으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자기 가책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 문 밖에 나갈 때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저 설교당 갔다는 버스 타고 오늘 무슨 설교 했습니까? 하면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콩나물 단지와 같습니다. 물 싹 쏟아버리면 싹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물은 왜 졌냐? 물이 싹 내려가면서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설교는 듣고 다 잊어버려도 속에서 양분이 비축되어서 자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또 기억 안 하는 것이 목사님에게는 좋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 되풀이 못하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한 당사자는 설교를 실패하고 나면 마음의 가책과 고통이 와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위험합니다. 자꾸 성공만 하고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큰 실패를 해서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비방하거든 회개하고 다투거든 회개하고 환용하지 못하거든 회개하고 온유하지 못하거든 회개해서 항상 변화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구원받지 못할 때 우리의 심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받지 못할 때는 뱀이요 독사였었습니다. 마귀와 귀신들이 꽉 들어차서 마귀와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마귀와 독사들 같이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었습니다. 왜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하니까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까? 에덴을 잃어버리고 자손 대대의 고난을 받게 한 것이 아닙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사람 굉장히 꽤 많고 훌륭한 사람 같지만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의 결과는 지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마다 바보 천지가 됐습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보십시오. 부자는 밤낮으로 술을 먹고 연락했습니다. 돈 많고 권력 있는 자요. 그러므로 대문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그 시간마다 엎드려 경배하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병든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할 때 부자가 보고 힐을 찾습니다. 아이고 지 꼬래 기도는 왜 하고 예배는 뭘 드린다고 거지 꼬래 거지 그러면 거지로 살지 그랬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는 불타는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어 낙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아무리 처음 출발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년 고생을 실컷 하더라도 끝이 좋으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살 동안에 좋았다가 나중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실패작입니다. 인생으로 살 때 주님 섬기고 살면서 고생을 했더라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지요. 악한 자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서 살았지 하나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순종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을 믿어서 순종하면 천국 가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일생을 속았지요. 마귀에게 속았지요. 지위를 제일하고 명예를 제일로 하고 쾌락을 돈을 세상의 행복을 제일로 알고 살았으니 속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광 공명 쾌락은 잠시 있는 것 같으나 다 꿈같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나는 요사이 늘 느끼기를 우리 아버지 어머님 94살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 세상에 저하고 94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아버지 어머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땅에는 안 계시지만은 원래부터 안 계신 것 같아요. 내 추억 속에만 있지 현재 불러도 대답 없고 찾아갈래도 찾아갈 수도 없고 무덤에 가서 아무리 불러봐도 무슨 대답을 합니까?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꽃과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은 풀같이 시들어지고 영화는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 시들어지고 안 떨어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거짓인 것입니다. 인생의 일생은 거짓인 것입니다. 인생의 일생 부운기, 인생 일사 부운멸이라고 사람이 태어난 건 구름 한 점 뜬 것 같고 사람이 죽는 것 구름 한 점 사라진 것 같아서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않은 자여 속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암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부귀영화, 공명, 음란, 방탕 이런 것에
우리가 종로로 되지 않습니까? 옛날 안 믿을 때는 우리를 차지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사람들 눈만 피할 수 있으면 아무거나도 다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리지, 하나님 보시지 않고 영원한 천국이 없으면 사람들이 에라 죽으면 다 헛겠으니 살아있을 때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래서 묻지마라 관광도 가고 묻지마라 여행도 가고 뭐 정신 빠진 소리를 지설하는 것입니다. 행락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고 도박하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을 만끽하고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욕의 노예, 행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흑암에서 광명으로 옮겼고 마귀에서 하나님 아들로 옮겼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법이 우리를 제어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동차가 잘 만들어져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자동차는 곧장 충돌하고 파괴될 것이고 굴러떨어질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엔진이 강하면 강할수록 브레이크도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아슬아, 하나님이 보신다. 아유, 주의해야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실지 모른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잘 훈련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에도 어머니 혼자 애들 키우기가 왜 힘듭니까?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애들을 꾸짖어도 안 됐습니다. 저도 자랄 때 우리 어머니가 꾸짖으면 막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때리러 오면 막 용용 죽겠지 하고 달아나고 그랬었습니다. 아버지가 꾸짖으면 별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때리면 맞았지요. 어머니는 아무리 고함을 쳐도 겁이 안 나요. 내가 어머님께서 우리 아홉 애들을 키우면서 수없이 심장이 터져 죽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심장이 왜 터지노? 터질 이유가 어디 있냐? 내가 보따리 들고 달아나겠다. 달아나면 어딜 가나? 겁이 안 나요. 그러나 아버님이 오신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겁이 나더라고요. 집에 아버지가 있어야 자식을 키우는데, 법에 질서가 서는데 아버지 없이 자식 키우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하고 천양지차가 들립니다. 하늘에는 병을, 땅에는 꽃,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기, 남 잘 때면 헐뜯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투기와 일삼은자요, 가정스럽다. 하나님 보기에 가정스럽다. 왜? 위선자이거나. 위선자는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겉으로 아주 잘난 체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빠진 사람 보고 가정스러운 사람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도덕을 가진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면 빛난 악을 악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가정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타나는데 어떻게 자기 잘난 짓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옛날 동화에 벌거벗은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에게 옷을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임금님이 어떤 옷을 만들어주겠노? 내가 만드는 옷은 너무 좋은 옷이기 때문에 죄인은 눈에 안 보여도 의인들은 다 그 옷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옷장사가 와서 안 보이는데 옷을 막 재해가지고서 옷을 입혀서, 임금님 이 옷은 천하의 일품 같은데 아따 아름답다, 죄인은 눈에 안 보여도 의인은 눈에 다 보입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임금님 이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빨갛고 옷을 갈아입혔는데 신하들 보고 임금님 옷이 어떻습니까? 다 와따 좋다 그러는데, 좋다고 하면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와따 좋다, 모든 사람이 좋다 하니까, 임금은 보니까 분명히 본전까지 다 드러난 빨간 벗은 옷인데 다 좋다 하니까 자기도 옷이 나쁘다 하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도 좋다 좋다. 그래가 옷 자랑한다고 온 군중들을 세워놓고 길을 걸어가는데 군중들에게 신하가 말하기를, 이 옷은 의인들의 눈에만 보인지 죄인들은 눈에 안 보인다, 그렇게 알아라. 모든 사람들이 빨가벗고 지나가는 임금님을 보고 박수를 치고 그 옷 좋다고 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야 임금님 빨가벗었다, 임금님 빨가벗었다. 그러자 들통이 났어요. 거짓말인 것이, 임금님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좋은 옷을 입은 줄 알지만 실제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으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오라고 주님이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믿기 전에 인생은 죄투성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왜 좋습니까?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숙구멍 같은 인생이지만은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처럼 말갛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용서한 바라면 그렇게 깨끗하고 가벼울 수가 없어요. 산뜻하고 가볍고 쾌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지 않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통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아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었다. 아주 경망스러운 말처럼 생각됩니다만 참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의로서는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의로서 하나님의 의를 대신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는 능마와 같고 근래 쪽지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보혈을 감사하는 것은 그 보혈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살아난 것입니다.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눈물을 흘리며 그 찬송을 불렀는데 자기의 죄를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깊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생명을 찾고 캄캄한 밤중에 광명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중심, 보혈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것은 다 가짜입니다. 아무리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고 어깨 펴고 얼른거려도 그 의인은 근래와 같고 휴지 쪽지와 같고 퇴비 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으로 그것 입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세상 죄인이라도 예수 믿고 보혈을 입에서 변화받으면 그 의로움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자요 비차 미워한 자였으나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비차 다 미워했죠. 비차 다 시기하고 서로 헐뜯고 물고 찢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지 않아요. 그러나 4절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상하심을 나타낼 때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 구주, 구주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지요. 그러므로 선악을 판단하지만은 부모가 자식을 볼 때는 자비의 마음을 보지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이웃하고 다른 것이 거기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내미를 볼 때 고약한 딸내미라도 욕을 하고 꾸짖지는 하지만은 속으로는 불쌍히 여겨서 딸을 변호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사정 없는 것은 대개 시어머니입니다. 안 그러면 시어머니도 있지만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어머니들은 안 그래요. 그러나 대개 시어머니들은 율법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눈이 시려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보통이고 잘못하는 것은 눈이 시려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그렇지 않지요. 잘하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못하는 것도 듣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게 보아셔서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몸짓고 피 흘렸기 때문에 주님 믿는 우리들을 얼마나 앞뒤로 감싼 줄 압니까? 마귀가 참소해도 전부 입을 막아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아무 일이 없는 것입니다. 5절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여러분이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대가성이 아닙니다. 백화점에 가서 물건 사듯이 우리가 좋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대가성입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해야지요. 그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르고 구원은 대가성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것이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서 값주고 산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세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대가를 주고 산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구원에는 대가성이 없습니다. 완전히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셔서 보혈로 씻기 때문에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로 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중생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오며 주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회개의 가장 근원인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갓 그 세상으로 가다 뒤로 돌아갓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시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물로 세례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중생의 시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영생이라는 헬라어는 조에입니다. 따라 말씀하세요. 조에. 영생을 얻지 못한 보통 혼의 사람은 푸슈께라고 합니다. 푹슥 빨아낸다고 푸슈께. 푸슈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가진 혼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조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명을 가진 푸슈께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조에 영생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영생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과 기름처럼 차이가 있어요. 지금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속사람이 안 보이지만은 나중에 캡슐을 탁 열어 제끼면 속사람이 튀어나오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튀어나오고 한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고 썩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곡이는 천국에 죽정이는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치가 아름다운 나비가 돼서 날아갈 듯이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지금은 육체 속에 있으니까 몰라요. 나비가 고치로 있을 때는 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굼틀굼틀 애벌레가 되어서 배추밭에 배추이나 먹고 그러다니할 때는 자기가 장차 공중에 날아다니는 나비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세상 진흙 속에 뒹구니까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 천국 나비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나비처럼 천국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요. 나중에 이 캡슐인 육체가 탁 벗어지면 날라올라갑니다. 그때는 기가 막히게 좋지요. 지금은 죽는 것이 겁이 나지요. 그렇지요. 겁나지요. 왜 대답 안 해요? 나도 겁난다고. 왜냐하면 밑에서 그물을 쳐놓고 떨어져도 괜찮다고 해도 뛰어내리라면 겁이 나요. 죽을 만진 겁은 안 나지만 조금 겁은 나거든. 모든 죽는 사람들은 다 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죽을 줄 뻔히 하면서도 자꾸 주워놔라 그러고 뭐 산소호흡기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탁 죽고 깨어나면
아유, 세상에 개똥밭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좋은 데 온 것을 몰랐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세상 육체를 떠날 때 싫었지만은 탁 떠났을 때는 야야 얘들아 이것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너희는 겁나지만은 우리가 먼저 와보니 이렇게 좋단다. 겁낼 것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못 들으니까 모르죠.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좋은 데 가니까 두려울 것 없는 것입니다. 6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이후로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령이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만 임했지 보통 사람이 안 임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후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셨은 것입니다. 성령이 예수 믿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악령이 들어있다가 예수 믿으면 보혈로 악령이 쫓겨나가고 청소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점령해서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더 헌신하면 충만하게 되죠. 성령 세례받죠. 성령 세례를 안 받아도 성령은 와서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계신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면 아멘하십시다. 하나님 보셨나요? 예수님과 악수 한번 해봤나요? 그런데 못했는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계시적인 신앙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묵시로 계시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구주 되시는 것을 우리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결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곧장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 속에 굳세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꾸 변화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변화 과정에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성령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성령의 역사에서 자꾸 밝고 맑고 환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을 풍부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육체가 숨쉬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숨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리 하려매라. 성령이 오셔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십자가 아무리 봐도 뭔지 몰라요.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의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마음의 깊은 고통에서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은혜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은혜를 깨닫지 못하시나 셈이 들고 나면은 부모 은혜를 깨닫게 되면 부모님을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란 다 아니라 지나고 나면 애달다 어찌하리 세상에 고치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지나고 나면 어찌할 수 없지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깨닫고 말지만은 그때 늦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살아있을 동안에 성령이 오셔서 눈을 밝혀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한없습니다. 깨달아도 또 깨닫고 깨달아도. 50년 동안 저는 설교를 했지만은 그 설교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대가성이 아니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선물로 얻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자들의 부사가 되는 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다니 말로 할 수 없지요. 하늘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이 영광을
성령께서 은혜로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던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8절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말은 변함이 없다, 성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변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참여정부 5년 동안에 한 말은 다 변하고 지금은 또 이명박 정부는 또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부도 변하고 권력도 변하고 사람의 말도 변하지요. 우리가 어릴 때 말하는 것하고 젊을 때 말하는 것하고 나이 늙어서 말하는 말이 틀립니다. 사람은 경험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미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 보좌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분이 참말을 하지 모르는 분이 참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변함이 없이 참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신 이 여러 말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굳세게 말하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말고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면 조심하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귀한 것으로 모르면 조심은 하지만 귀한 것을 가지고 가면 조심을 하게 돼요. 아버지가 아들 세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맏아들에게는 아주 고급 화병을 하나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노루새끼를 한 마리 주고 아주 귀한 노루새끼를 한 마리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이 구운 빵을 한 덩어리 그릇에 담아주면서 이것을 임금님에게 바치고 오라 그랬습니다. 세 아들이 자 하나는 화병을 가지고 하나는 송아지를 노루새끼를 끌고 하나는 빵을 그릇에 담고 가면서 둘째 아들이 형을 보고 형 조심하라고 조심해. 넘어지면 화병 다 깨지면 절단 나니까 앞을 딱 바라보고 조심해. 그런데 형이 비끄덕하니까 화병을 탁 잡아준다는 게 털쳐버렸습니다. 그래 화병이 떨어져서 박살이 났죠. 그동안에 잡고 있던 노루새끼를 놓아버려서 노루새끼가 산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노루새끼 잡는다고 떡을 떨어뜨려버리고 노루새끼 잡으라고 하면 떡은 땅에 떨어져서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자 화병도 깨어졌다, 노루도 잃어버렸다, 떡도 다 흙에 묻어버렸다. 임금님에게 갖다 줄 것이라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버지가 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화병도 깨어지고 노루도 잃어버리고 떡도 다 땅에 떨어져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꿀 앉아라. 봐라. 왜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고 남의 일에 간섭하느냐. 너는 화병만 들고 가면 됐지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고 동생 너는 노루새끼만 보고 끌고 가야지 또 뜻까지 너는 뜻만 바라보고 가야지 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의 일에 손대다가 너 일도 망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절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너 일이나 잘해라. 그 말 맞아요. 오늘 우리가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는데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남의 일에 간섭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 너무 간섭 안 해요. 실패한 사람이 남에게 간섭 많이 합니다. 가만히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잘난 체 안 합니다. 제가 많지 많은 사람이 아 자기 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날에 병원에서 일할 때 제가 그 병원 의사 선생님에게 영어 개인 교사를 했는데 그때 미군 부산 하야리아 부대에서 통역으로 있던 사람이 뉴스위키를 손에 탁 쥐고서 와서 자기는 영어를 잘한다고 의시대인데 병원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 우리 이 조 선생도 영어를 잘한다고 내 영어 선생을 하는데 조 선생하고 영어를 한번 해보라니까 이 사람이 나를 얕잡아 보고서 What do you do? 당신은 뭐 합니까? 그러면 What do you do?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예요. 그리고 내가 Who are you? 그러니까 I is a interpreter. 완전히 틀렸습니다. I am이지 무슨 I is요. 그러니까 자기가 뭣도 모르니까 잘한다고 의시되지 잘 아는 사람은 조심스러워서 말 안 하는 것입니다. 벼가
이삭이 들어가서 익으면 고개를 툭 숙이지만은 안 익은 것이 이렇게 고개를 두고 바람 보면 했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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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구원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구원으로 영혼이 무르익은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싶어서 매사에 조심하지요. 구원이고 무엇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교회 와서 떠들어졌겠지요. 교회 와서 목사하고 싸우고 장로들하고 싸우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교회 온갖 간섭을 다하는 사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졸업하기 전이니까 마음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제일 간섭 많은 사람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간섭이 많습니다. 교회 11조도 내지 않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교회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 간섭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온갖 비난 공격을 다 합니다. 그런데 교회 11조만 내고 봉사하는 사람은 가만히 참고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정말 목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까부는 사람 절대로 목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알아보면 교회에 봉사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입이 무겁고 행동이 조심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알곡이 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은 상을 받거든요.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하늘에 가서 상 받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축복은 상급은 행위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한 가지요.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하게 행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힘쓰게 하리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9절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 변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비난하고 공격하고 변명하고 다투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남의 말을 들어보고서 저 사람이 안 됐다 싶으면 그냥 안 들으면 되지. 그하고 변론을 하고 싸우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사람 말을 듣고 못 들을 사람 말은 안 들으면 좋지요. 그러면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변론하면 결국에는 입이 나빠지고 서로 헐뜯게 되는 것입니다. 변론하지 말고 족보 이야기하지 말고 아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 누님도 집사고 나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 집안이 자기 살려주나요? 우리 아버지가 장관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부인 회장이었고 나는 거지다. 그 아버지 장관하고 어머니 부인 회장이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족보 이야기를 위하여 조상이 잘났다고 자랑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다. 아 우리 조상은 다 양반이었다. 조상 양반인데 왜 지인은 양반을 못 되노? 족보 이야기가 더구나 신앙생활에는 과거에 조상들이 잘 믿었다는 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잘 믿어야지. 조상 잘 믿었기 때문에 자기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족보 이야기로 논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유대민족은 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세례 요한이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이 돌들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가 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리 꾸짖은 것입니다. 조상 덕분에 구원받을 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믿어야지요. 그리고 율법에 대한 다툼. 여러분 십계명만 계명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십계명에서 분파된 600여 개의 법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나타난 600여 개의 법률을 다 가지고서 네가 잘났다 못났다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었지 600여 개의 율법을 다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익하고 헛된 짓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